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는 방금 드렸으니까요. 곧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뻔한 어순의 반복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자, 제가 방금 영어는 무엇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죠. 어순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한 냄비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합니다.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넣고 싶은 것. 예? 물, 라면. 그렇죠. 당연히 넣어야죠. 이것은. 또? 계란. 계란 좋습니다. 계란 빠지면 이거 안 되죠. 또 뭐 넣습니까? 깻잎 또 넣습니까? 아, 네. 뭐 아무거나 닥친 대로 다 넣고 끓이시는군요. 치즈는 언제 넣으셔야 합니까? 마지막에 넣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누나가 치즈라면을 처음 보고 한 15년 전인가? 치즈를 먼저 끓이고 라면을 넣어서 저희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라면이 완성됐죠.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라면을 어떤 얘기했습니까? 라면 얘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자 라면을 끓일 때 처음에 필요한 것 김치, 물, 라면, 치즈, 계란 이런 것들 재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재료를 어떻게 집어넣어라? 순서대로 집어넣어라.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간에 재료와 순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어렸을 때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죠? 이만한 박스 안에 조립식 완구가 들어있습니다. 또 종이가 한 장 들어있죠? 이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설명서. 설명서 안에 이것들을 조립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필요하고? 재료 필요하고. 두 번째 뭐 필요합니까? 순서 필요합니다. 영어 문장 만들 때 뭐 필요합니까? 재료와 순서 필요합니다. 영어에서 재료는 뭐가 되고요? 단어 어떻게 하세요? 마치 우리가 예전부터 같이 공부해왔던 어떤 기분이 드는데 자, 단어 필요하고요. 영어에서 순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어를 뭐 하는 일이다? 배열 좋습니다. 배열. 저는 배열 대신에 외우는 일 아니라니까요. 단어를 나열하는 일이다. 간단합니까? 간단하지요. 복잡해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단순하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것을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최근에 최신식 가스레인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딱 받아보고 그 안을 열어보니까 설명서가 나오는데 설명서 두께가 이래. 읽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일단 젖은 손으로 가스레인지를 조작해서는 안 되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혹시 가스가 새지 않았나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죠. 하지만 사용설명법을 만드는 분은 이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라면 올려놓고 설명서 읽으면 라면 다 타죠.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설명서는 그런 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이 가스레인지 설명서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것, 무슨 법이라고 부르지요? 민법이요? 무슨 법이요? 문법입니다, 문법. 영문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영문법 이렇게 두껍죠? 이거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재미가 없어도 선생님 공부니까 그냥 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공부인데 그냥 하면 돼.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배울 때 재미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 나 안 해. 때려칩니다. 포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 중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 여러분께 이런 말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기를, 즐겁게 공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는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문법이 우리에게 왜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문법은 왜 어려울까? 자, 영문법 책이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첫 번째, 한국에서 나온 영문법 책. 두 번째, 원서로 된, 쉽게 그냥 미국 영문법 책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얘네들 왜 어렵습니까? 첫 번째, 한국 영문법 책. 이게 어려운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영문법 책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습니까? 아니면 외국 영문법 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틀 그대로 사용했습니까? 그대로 사용했죠. 차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영문법책이요. 두 가지 정도의 책을 쓰는데 한국 영문법책도 똑같이 두 가지 책을 씁니다. 그러면 외국 영문법책이 왜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중급자용입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원서로 쓰여진 영문법책이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정말 영어를 처음부터 해결해주고 있다면 영어로 썼을 리가 없지. 맞잖아요. 실제로 원서 영문법책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입니다. 자국어 영법책 대비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원서로 영법책 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영법책을 안 봐요. 영어로 봐. 왜? 어순이 똑같아요. 어순이. 자, 그러니까 영법책을 쓸 때 어순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서로 똑같은데 뭘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배우는데 어순 안 배우는 거 아시죠? 일본어 다들 배워보셨잖아요. 일본어도 안 배워보셨어요? 아, 영어 먼저 하고 일본어 하시면 됩니다. 예? 언어는 하나 배우면 다음 것도 금방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순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막 나갑니다. 막 나가다가 가끔 이게 아무리 어순이 같아도 언어가 다르니까 중간에 조금 차이 있어요, 없어요? 좀 차이 있잖아. 그럼 얘네 난리가 나갖고, 아, 이거 조금 달라고 이만큼 단어 3개에서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 그거 공부해. 큰 어순은 책에 없어. 조그만 어순, 우와, 이거 다르구나. 문제죠. 그러면 한국 영문법에서는 뭐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많은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 문장 어떻게 생겼어? 하는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영어 문장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끝날 때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왜 영어 문장이 쫙쫙 길어져? 처음에 이렇게 짧았는데? 이런 질문. 그럼 우리 학생들 뭐 합니까? 투부정사 들어봤어요? 동명사 들어봤어요? 관계대명사 들어봤어요? 들어왔죠. 영어 문장 어떻게 끝나? 몰라요. 이런 문제. 단편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문법이 너무 복잡해서, 아,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필요 없다 아니고, 영문법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좀 밀어놓자. 왜? 어순 알면 일단 대고대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다가 내가 틀리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좀 찾아보자. 왜 우리 한국말 잘하지만 자장면, 짜장면 궁금할 때 한 번씩 찾아보듯이 영어법이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이미 영어법을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게 쓸데없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쁩니까? 자, 대부분 좋아합니다. 아, 기뻐요. 그러면서 뭐의 유혹에 빠지냐면 표현 영어의 유혹에 빠집니다. 표현 영어. 제가 만든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말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나열해서 구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멋진 뉴욕커들 20대는 무슨 말을 쓰나 이런 책 보고 한 마디 툭 하면 해결되는 거,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를테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는 치킨을 점심 식사로 먹고 싶어요, 이 말을 뭐라 하나요? 하면 외국 살다운 친구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킨 플리즈. 아니, 알았다고 알았는데 나열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날 바람 맞췄어. 영어로 말합니다. A라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stood me up. 따라 하시게요. 따라 해볼까요? She stood me up. She stood me up. Stood 안 하잖아요, 촌스럽게. Stood me up.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원래는 스탠드 보이시죠? 스탠드, 스튜디오로 보이시나요? 이거 원래 스탠드죠? 스탠드업, 일어나다죠? 일어나다인데, 일어나다의 의미 중에 상대를 일으켜 세우다도 있고요. 일으켜 세운 채로 가만히 내버려둬. 그럼 얘는 뭐 맞아요? 바람 맞죠? 그래서 스탠드업의 의미 중에 바람 맞히다가 있는데, 그 뒤에 미의 목적어죠? 목적어? 스탠드업,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있다가 슉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She stood me up, 이런 문장이 완성됐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뭐지? 좋잖아요. 일단 좋아요. 예?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아, 잘했어. B라는 학생 어떻게 얘기합니까? I was waiting for her, but she didn't come. 우리한테 훨씬 쉽죠? 요렇게 말한 학생을 두고 A 학생은 비웃을까요? 안 비웃을까요?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B 학생 뒤에 가서 등을 투닥투닥 해주면서 잘했어!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응용이 가능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영어의 구조를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추측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B번이죠. 혹시 이 표현만 알고 딴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될 수도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A입니다. 표현 영어의 유혹.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된다? 구조 영어부터.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나열하는 방법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영포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저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7시에 일어납니다. 제 기상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두 문장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고요? 하나는 했다죠. 위에 건 뭐예요? 이다. 아래 거 했다죠. 모든 문장은요. 똑같다고 이야기하거나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위의 문장은 똑같다입니까? 행동했다입니까? 똑같다죠. 뭐랑 뭐랑 똑같아요? 기상시간과 아침 7시는 이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래는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문장 있죠?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I'm a pianist. 두 번째. 그녀는 바빠요. 세 번째. 좀 편을 쳐요. 감 잡으셨죠? 뭐 얘기하려는지. 자, 네 번째. 직업이 있어요. 자, 이 중에 두 문장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똑같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두 개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행동했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위에 두 개는 뭡니까? 똑같다죠. 뭐랑 똑같아요? 나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인 건 나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바쁘고 바쁜 건 그녀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문장이 반입니다.